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드래곤, 판타지 세계와 드래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생기기 마련이죠. 광고만 봐서는 게임을 알 수 없는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름은 그럴싸한 이 게임, 오늘은 이 게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 제목은 드래곤이온, 장르는 모바일 MMORPG로 나왔습니다. 나이스 플레이에서 개발 및 유통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은 4.4에 다운로드 수는 1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일단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슬란트 제국은 마신이 만들어낸 언데드와 그에 대항하는 드래곤과 드래곤 혈통을 지닌 인간 연합 간의 끈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제국은 드래곤 연합과 함께 언데드에 맞서 아슬란트를 소화할 컨트랙터를 찾는 이른바 아슬란트 유니온 플랜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서는 드래곤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 드래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한 드래곤 혈통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슬란트 고위직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드래곤 혈통에 입단할 사람들을 인간 세상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직접 선출하여 초대장을 보내 드래곤 연맹에 초대하는데 이번 고위직 회의 결과 우리나라에 많은 수의 초대장이 보내지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소중한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만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직감한 당신, 선택받은 드래곤 혈통 후계자로서 아슬란트 제국을 수호하라. 게임의 장르가 모바일 MMORPG인 만큼 캐릭터는 직업을 골라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캐릭터 클래스는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아처, 워리어, 매지션, 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의 성별은 클래스에 따라 고정이 되어 있으며 커스터마이징은 외형을 일부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전형적인 양산형 모바일 MMORPG 그 자체랑 같습니다. 퀘스트 메뉴를 눌러주기만 해도 이동 및 전투 등 알아서 진행이 가능한 방식이네요. 캐릭터의 성장은 레벨업과 드래곤의 강화, 장비 등의 요소로 강해지는 구성입니다. 그럼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컨트롤 방식은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형 모바일 MMORPG가 그렇듯 실제 유저가 컨트롤하지 않고 자동사냥 및 진행으로 가능한 구성이네요. 전투 대다수는 필드 사냥이 아닌 특수 던전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특이하게 일반적인 게임들은 이러한 사냥을 통해 장비를 습득해서 강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게임은 월드 보스전에서만 장비가 드랍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입을 열 권리가 있지.
어서 계약의 드래곤을 찾으러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진실의 책이 안내하는 곳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아주 순조롭군요. 그렇게 간단히는 안 되지. 이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양산형 게임치고는 그래픽은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구현이나 인게임 모델링은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닥을 치는 레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럴싸한 광고 멘트나 세계관에 비하면 실제 인게임은 별 볼일 없다는 인상이네요. 사실상 일반적인 양산형 게임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 게임 역시 첫인상과 달리 인게임 진행을 해보면 바로 양산형 게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보입니다.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유명 IP를 쓰지 않는 MMORPG 게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걱정이 되었지만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는데요. 조금만 플레이해보자 바로 느껴지는 양산형 구성에 기대가 떨어져 버린 게임입니다. 그래도 모델링은 바닥을 치는 레벨은 아니었지만 게임 자체가 너무 양산형 구성이라 양산형 게임이라도 잘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정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